시간부터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삼귀.
환경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대방공굴 환경 강설 33권이 우리 손에 왔습니다. 보면 제 25, 10평품 11 그렇게 했어요. 39품 중에서 25번째 품이라는 뜻이고, 이 10평품은 워낙 길어서 10권 반입니다. 그래 책으로 11번째 권까지 나눠서 이렇게 이제 10평품이 이제 오늘 끝난 그런 그 책이 되겠습니다. 서문을 한번 읽음으로써 이 책 저만의식을 대신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의 향하는 법을 모든 부처님께서 입니다. 불자들이 이 해양을 잘 배우고 하여 없는 행운을 원만히 성취하여 법계 중생 남녀 없이 다 거두었을세. 그러므로 부처님의 힘을 능히 이루었도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보살의 광대하고 수성한 행을 성취하려면 마땅히 이 해양에 잘 머무를지니 이 모든 불자를 고현이라 부르도다. 오히려 일체 중생 다 셀 수 없으며 삼세의 왕도 다 알 수 있으나 이와 같은 고현보살 모든 불자의 끄지 없는 공덕은 청량 못할까. 작은 트럭 하나로 온 것을 다 재고 많고 많은 세계의 뭔지 다 헤아려 알지만 이와 같은 큰 신선 모든 불자의 무능 행운을 충만하지 못하리다. 아주 해양의 공덕에 대해서 서문에서 잘 밝히고 있습니다. 이 10평품을 이제 끝내면서 워낙 이제 품도 길고 또 이제 내용이 부처님 마음이 잘 담겨 있는 불교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그 뜻이 잘 담겨 있는 그런 그 품이라서 그리고 또 이걸 벌써 11번째 이렇게 보는데 그냥 끝내기가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저 끝머리 141페이지 좀 넘겨주세요. 141쪽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거기에 저 위에서 두 번째 줄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도 만행의 첫째 바람이란 보시다. 베풀고 나누는 일이다. 참선이나 기도나 경전을 나누기가 알맞지 못하다면 노동이라도 나눠야 한다.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는 데 가서 그 일을 도와야 한다. 부산 기장군 원래의 묘감사에서 여름 한철 참선할 때였다. 한밤에 어부들이 멸치를 잡는데 그물을 끌어올리는 것을 가서 도운 일이 있다. 하다 못해 주방집에 가서 고기라도 해서 도와야 한다. 실제 도반 한 사람은 초상집에 가서 곡하는 것을 도운 경우도 있다. 농사일을 돕고 재해가 났을 때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와 같이 온갖 성근을 잘 향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국토를 청정하게 가꿔야 하는 것이 보살의 일이며 불자의 삶이다. 부처님께서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출가 수행하여 정각을 이뤘다. 그 큰 희생을 치우고 무엇을 얻었나? 가르치려 80평생 노구를 이끌고 뜨거운 인도 땅을 전전하였는가? 얻은 것도 해양의 이치고 가르치려 한 것도 해양의 이치고 한 평생을 당신이 깨달으신 진리를 널리 베푸는 것도 해양의 이치이다. 이 해양만이 인류의 복된 삶으로 인도하려는 길이기 때문이다.
말에 해양은 분류의 전부다. 선생님께서는 이 해양이라는 한마디를 전하려고 84,000의 숱한 방편을 동원하였던 것이다. 광경에서는 10번 반을 해안이라는 한마디를 두고 이렇게 서라고 저렇게 설명하였다. 그러니 모든 사람 모든 불자들이여 부디 이 시편 품을 읽고 또 읽을 것을 간곡히 바라노라. 읽고 또 읽어 해안의 이치를 깨달아 살아서 시청하니 모아 기원하노라. 그 한번 읽을 만한 가치가 있네. 읽고 보니까 그죠? 이 저 스님이 돼가지고 참선하다가 묘관음사 앞에 그 멸치 잡는데 가서 그거 멸치 그 물을 같이 끌어올리면 어쩌자는 말이야. 멸치 같이 잡는 일이 되잖아요. 그러나 그 멸치는 이미 그 그물 속에 갇혔더라고. 근데 애쓰는 사람은 그 어부들 뿐이야. 그 참아 볼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한참 20대 초반 젊을 때 버섯 제키고 가서 같이 끌어올렸지 뭐. 몇 번 있었어요 그런 일이. 지금은 뭐 거기 해수욕장이 돼가지고 뭐 그런 일도 없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재해가 났을 때 가서 돕고 하는 그런 일들. 우리 저 봉암사에 살면서 그 아주 큰 그 저 물이 거기에 이제 그 휘양산 거기에 휩쓸고 지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집도 많이 떠내려가고 뭐 굉장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전두환 씨가 그 보위부 국장인가 뭘로 있을 책임자로 있을 때 거기까지 이제 와서 살펴보고 이제 그런 일도 있었던 때인데 그 우리 스님들이 봉암사에서 참선하던 스님들이 그때 재해가 났을 때 가서 많이 돕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우리가 이렇게 법회가 뭐 가볍게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하는데 여기에는 보이지 않게 그 봉사하는 분들, 보살행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후원해서 하는 분들도 있고 뭐 목탁 치는 분, 뭐 심지어 또 이제 뭐 피아노 치는 분, 청소하는 분, 뭐 등등 보이지 않게 봉사하는 그런 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모두가 해양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나오면 이렇게 뭐 부축해 준다든지 의자를 준비해 준다든지 하는 등등 이게 모두가 해양의 한 표현입니다. 선근 해양의 한 표현이에요. 그 우리는 그런 작은 그 아름다운 선근 해양으로부터 주변이 아름다워지고 향기로워지고 좀 살만한 곳, 머물고 싶은 곳, 또 가고 싶은 곳 그런 그 마음이 나는 그런 곳으로 우리가 이렇게 갖고 갑니다. 가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 곳으로서 제일 따뜻한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뭐 너나 할 것 없이 무조건 헌신적으로 서로 위하는 그런 공간인데 밖으로 이제 나가면 이제 그게 이제 좀 덜하죠. 이제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에게 하듯이 그렇게 서로 무아의 마음, 나라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놓은 그런 그 자세로 가족들을 위하듯이 그래 우리 밖에 나가서도 모든 부분에 내 인연 닿는 곳 또 내가 힘이 미치는 곳에 그렇게 이제 그 봉사하고 봉사행을 한다고 하는 거 이게 부처님이 생각했던 그런 그 세상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이 시편품을 내가 뭐 내용은 아주 그 단순해요. 단순한데 그렇게 긴 시간을 반복해서 그렇게 우리 그 아리아식 속에 저 깊은 잠재의식 속에 뿌리 내리도록 선근해양이 뿌리 내리도록 하는 그런 그 의미를 담아서 시편품을 길게 썼습니다. 뭐 그동안 책을 받으신 분들은 잘 읽으셨겠지만은 읽고 또 읽고 해서 그 한 번 읽은 거하고 두 번 읽는 거하고 또 달라요. 그만치 우리 잠재의식 속에 그게 기록이 됩니다. 뿌리 내려져요.
컴퓨터에 기록한 것은 지워지기라도 하지만은 내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의 아리아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거기에 저장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그 신구의 삼업이라고 하잖아요. 그 삼업으로 지은 일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공부해서 기억 안 난다고 절대 걱정할 거 없어요. 그 속에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저장되어 있다가 언젠가 인연을 만나면 그게 나와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는 선근, 아주 작은 선근 회향도 다 저장이 되고 그것이 유유 없으시니라. 오직 모든 것은 다 따라가지 못하는데 그 내가 지은 선업, 악업도 물론 마찬가지로 그 지은 선업이 예, 따라가서 다음 생에 또 다음 다음 생에까지 그 결실을 맺게 된다고 하는 사실. 그게 이제 어제 내가 한 일이 오늘 나타나고 오늘 내가 한 일이 또 내일 나타나고 하듯이 틀림없이 그렇게 생을 거듭하면서도 그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저기 51쪽 교재 우리 51쪽에 정행심심이라 그랬어요. 바른 행동, 바른 행동에 대해서 요 단락은 내가 보면서 제일 부끄러워했던 부분이고 이게 온통 나보고 하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그런 느낀 부분입니다. 정행, 바른 행. 정말 바른 행은 깊고 깊은 그런 이치를 가지고 있다. 문수문 법수보살이라 문수가 법수보살에게 묻다. 10종 수번에 이제 번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번뇌를 또 따라서 또 이제 그 어떤 그 다른 어떤 그 현상으로 일어나는 수가 있어요. 우리 탐심이 있죠. 탐심이 있는데 탐심 그 자체 말고 그 탐심의 영향으로 탐심은 잠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따라서 이제 또 어떤 현상을 발휘시키는 그런 그 한 예를 든다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때 문수사리 보살이 법수보살에게 물어 말하되 불자여 여래께서 말씀하신 바 만약 어떤 중생이 수지 정법하면 정법 바른 이치에 대해서 받아 지닌다. 정법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많이 강조하는 정법은 뭐다? 인과를 믿는 것이다. 인과를 믿는 거, 연기의 이치를 믿는 거, 인연의 도리를 믿는 거. 모두가 인연의 도리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왜 늙어요? 세월간이가 늙지. 예, 당연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왜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젊은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 전부 인과 이치 아닙니까? 그 우리 선조들은 뭐 콩 심은 데 콩나지 콩 심은 데 판나랴? 그렇습니다.